성악이 은메달 확보. 그렇습니다. 은메달 확보.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B2B의 이민혁이 180을 넘으면 이제 금메달 결정전 다시 한번 하고요. 네. 이민혁이 못 넘으면 빅스타의 성악이 금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디펜딩 챔피언 B2B의 이민혁. 자,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180에 도전합니다. 자, 이민혁 도약합니다. 이민혁! 우와! 자, 이민혁! 우와! 우와! 이민혁! 우와! 이민혁입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요! 예, 스스로 했지만 넘을 수 있었어요! 이민혁!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야. 이민혁은 가장 높은 높이로 날았어요. 네, 지금 저 신장에. 네. 아, 이게 저 높이 뛰기가 키하고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아니에요. 신장이 클수록 유리하죠. 유리하죠. 근데 네. 여기 왜 그렇죠? 지금, 오늘은 근데 안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네네. 지금 스피드, 도움닫기, 점프력이 네. 상당히 높았을 거죠. 아, 예. 아. 대단합니다. 잘 살려주세요. 어, 키가 작은 두 선수 이민혁과 성악이 이제 은메달 확보, 금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아, 빅스타의 성악과 B2B의 이민혁이 금메달을 놓고 이제 결정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부에서 이기면 금메달, 저도 은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83cm 도전합니다. 183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성악이. 아, 예, 조심스럽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성악이 갑니다. 성악. 아, 아 걸리네요, 걸리네요. 자, 이게 예, 이게 1cm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계속 183입니다. 자, 180을 넘었을 때 하지 마세요. 예, 결승전 끝나게 합시다. 180을 넘었을 때 최대의 기량을 보인 건데 또 다시 183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큽니다. 부담돼요. 네. 예. 자, 이제 문제는 이 선수입니다. 2연패를 그렇죠. 하느냐? 2연패와 함께 대회 신기록을 세우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온 관심은 B2B의 민혁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민혁.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호흡을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호흡을 정리하고 네. 화이팅, 화이팅. 자, 흥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차분하게. 자, 183에 도전합니다. 자, 인대수술 한쪽이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텐데요. 자, 이민혁이 갑니다. 이민혁 B2B. 이민혁 B2B. 2연패를 달성하는 B2B의 이민혁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박수를 주세요. 박수를 주세요. 네, 금메달입니다. 이민혁. 야, 무려 83. 네. 무려 13cm를 더 높였어요.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본인 기록을 깨고.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지난 대회 170에서 이번에 183을 뛰어넘는 아. 이민혁. 아, 뭐 깔끔하게는 없습니다. 자, 본인도 어이가 네. 없나 봐요. 자, 아, 뭐 성악 선수도 네.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있네요. 네. 뭐 실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완벽했어요. 야, 네. 대단합니다. 이민혁의 금메달. 85 한번 해볼래? 85요. 어. 네. 자, 이제 신기원을 달성하기 직전입니다. 자, 아시아스타 육상선수권 대회 높이뛰기 부문. 자, 자, 이민혁 선수가, 예. 선수가 원하면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박수 쳐줘야죠. 예, 위원님이 네. 요구하면 안 하죠. 그렇죠. 자, 이게 리듬 박수입니다. 그렇죠. 자, 선수들. 자, 네, 자, 맞춰줘야죠. 리듬 맞춰줘야 됩니다. 자, 185 신기록 도전. 이미 금메달은 확정. 대회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185. 다시 한번 보시죠. 185를 넘는 장면이 여유가 있었어요. 예. 아, 오히려 다음 대회가 또 더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대회는 저 뒤에 있는 홀대를 넘으라 그래요. 네네.